겁니다. 저희가 주는 구호 길거리를 특검하라. 무슨 내용입니까? 주가 조작 범죄자가 영부인 자리에 올라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우리나라 혈세는 몰래 자기 친 인척 회사에 넘겨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주제구지 나와서 옮겨서 드리는 세금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국정농단 비서실세다. 김건희이고 구속인인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부정의와 권력을 평화로운 촛불로 끌어내린 전 세계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촛불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부정의와 권력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보다 더 심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총체적 당국이라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부 왜 내려와야 됩니까? 너무 이유가 많잖아요. 하나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게. 온갖 비리, 부정부패 정황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 보고 처음 봤습니다. 대통령만 해먹는 게 아니고요. 그의 부인까지, 그의 장모까지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감탈하고 있습니다. 세금고금, 혈세고금, 윤석열은 퇴진하라! 매국노, 윤석열은 퇴진하라! 거짓말 정부, 윤석열은 퇴진하라! 시민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인사 한번 나누면서 가겠습니다. 바이든으로 들었다고 하면 가짜뉴스로 처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뭐라고 합니까? MBC가 조작 방송했다고 합니다. 조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욕설을 내뱉는 대통령 우리한테 어리지 않습니다. 박민주, 박민생, 전쟁과 윤석열은 퇴진하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부끄러워! 못 살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행사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또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 옆을 지나갈 때는 잠시 조용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분들과 평화롭고 안전하고 정리정돈된 집회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 시민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무대 옆을 지나갈 때는 조금 조용하게 피켓을 높이 들고 핸드폰에 촛불을 켜고 조용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를 축복하라! 김건희를 축복하라! 윤석열을 퇴진하라! 윤석열을 퇴진하라! 김건희를 거짓말 정권, 무능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4대 민국, 거짓말 정부,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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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범죄자,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해! 특검해!
33위 진정인을 축복하라. 노래하다 부르면서 성계단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창동 시민들 반갑습니다. 다시 대화를 잡고 정리하고 마무리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하게 촛불행진을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많은 분들께서 대열을 짓고 아직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빨리빨리 이동을 하셔서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대열을 지어서 마무리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대의 방송 차량이 이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한 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하고 끝까지 촛불 대행진을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힘찬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4호차를 따라서 행진하셨던 우리 시민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성 10초간 발사!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부자하니 기가 차네. 부자하니 급박지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부자하니 기가 차네. 부자하니 급박지네. 겨우 0.73% 이겨놓고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기곡만장 오만불선 후암무치 온 나라를 불쏘시며 말아먹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쪽으로 더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들어오신 분들 네, 자리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공정 상식 떠벌리며 제놈들은 대로 남불 적반하장 미국에는 굽신 일본에는 철산 같은 민족 이북에는 선제 타격 지랄하고 적반하네 극자하니 기가 차네 부자하니 일본 지네 지랄하고 적반하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흑자하니 기가 차네 호자하니 예뻐지네 조국은 온 가족을 도륙해놓고 정치 검사 측근 인사 승진했네 국민들은 생활고에 죽어가도 길을 막고 빵 사먹고 술 처먹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듣자하니 기가 차네 보자하니 예뻐지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윤석열 빠져 함성 시작 엄혹한 시대에 국민들의 항쟁을 축제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촛불국민님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집회 사회를 맡은 촛불행동사무국장 권호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언론에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던 지난 시간 오늘 드디어 언론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항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윤석열 정권 퇴진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윤석열을 몰아내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일 아닙니까? 박근혜를 몰아냈던 저력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박근혜보다 더 허약한 윤석열 하나 몰아내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다음 목표까지 가야 됩니다. 다시는 적폐 세력들이 정치권에 머리를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박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적폐 세력들이 우리 국민들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적폐 청산과 전면적인 사회대개혁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어영부영 중간에 어줍잖게 이 싸움을 정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이 위대한 역사를 함께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다음 주 다시 이 자리에서 더 큰 촛불 집회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구호외치고 노래 부르면서 8차 대행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건희를 기꺼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국힘당을 해체하라! 10초간 9차 촛불 대행진을 각오하는 10초간의 함성을 외쳐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마지막으로 노래 부르면서 8차 대행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는 거야 민주주의 대차지로 다시 한번 촛불 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요 다시 한번 가는 거야 민주주의 대차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시 한번 촛불 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요